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흘 동안의 부흥 집회도 있었고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왔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와 일생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가 늘 복덩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강조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늘 패배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일생과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상을 바꾸고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잘못된 자아상의 껍질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나의 모습인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영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자아상이 바뀌어진 이야기가 참 많아요. 상황도 다양하고 연령과 인종과 뭐 성별과 공부한 유무와 시대의 배경은 참 다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삶의 중심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부정적이고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어도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는 의미 있다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고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로 장애를 가졌지만 어떤 눈뜬 사람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큰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재기하여서 이전보다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으로 볼 때에 지금 시대에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죠. 성전이 된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고린도전 3장 1에서 3절에 보면 그게 문제들이 드러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적잖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문제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특이한 배경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믿은 신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엄청난 열심 가운데 은사도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속히 문제가 드러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지도자에 따라서 그들을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편가르기가 일어났고요. 또 교인 중에서 좀 부유한 교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눈총을 받기도 했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겨서 은사가 크냐 적으냐 문제가 생겼고요. 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갓 교회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습관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갈라졌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화합되지 못해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요, 그 교회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신앙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수준이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과 같아서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툼과 원망과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분열 중에 가장 겉으로 드러난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지도자를 더 좋아하느냐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 큰 공헌을 한 바울이 있었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던 아볼라가 있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 전체를 볼 때 어린이 되는 베드로가 있었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좋다 하면서 갈라져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어떤 보이그룹 걸그룹을 좋아할 때 그중에 누가 좋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최고다, 제일 좋다, 아니다, 이 사람이다가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다 같이 연합해서 한 노래의 완성과 예술적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누가 좋다, 누가 더 잘한다 하면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려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분열 속에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3장 16절,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이방인의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매우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그 성전은 그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이방 신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는 가정 단위로 교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들이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성막이 펼쳐지고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건요,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져 있습니까?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멸하다는 뜻입니다.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그 말로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나 분쟁 등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좁혀 말해서요, 또 하나, 성도가 또한 성전입니다.
바울은 성도 전체 모임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일깨워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 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전체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과 같다. 각 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의 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라는 말은 아주 간음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관용어가 됐었어요. 아주 성적 방탕이 일반화된 도시였죠. 그곳에 살다 보면은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교회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죄악의 문화가 틈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음행의 죄의 유혹을 받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본문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서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자유를요, 몸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착각하고 비약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요, 당시 문화를 관통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이 큽니다. 헬라 철학이 당시에는요, 영육이원론이 강했어요. 영혼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토미즘이라고 하죠, 토마스 철학을 보면, 플라톤의 철학도 그렇고요, 그 이에 소크라테스 그렇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세계, 이거 아이디어라는 세계라고, 이데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 현상계, 이데아계와 현상계 둘을 나누어 갖고요,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깨끗해야 되고 육신은 더러운 걸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정화해서 영적이 돼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헬라 철학의 전제 위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다, 좋다. 육신은? 육신도 자유다. 육신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 그래가지고요, 육신을 마음대로 음란에, 악한 정욕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생겼어요. 마치 요즘 구원파가 하는 거하고 똑같죠. 구원받았냐? 그것만 열심히 따진 다음에 받다는 확신에 들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의 궤변을 내세웁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궤변을 놓아두면 안 된다, 속기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도 합리화하는 자가 있습니까? 단호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은밀한데 한 번 그 속에 또아리를 들면은요, 깊이 뿌리 내리고 이곳저곳에 악한 독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신, 깨닫게 하신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한 사단마귀가 내 안에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을 절대 놓아두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놓아두면 전염병 퍼지듯 퍼져요.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 근원을 해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릴 때 받은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가지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늘 그 문제에 파생되는 걸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성적으로 누구한테 학대를 당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늘 그것에 매여갖고 나는 더럽다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에 울타리를 두르고 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들어오면서 거기 쌓여 살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늘 시달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해결하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더 이상 또아리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법적인 권세이지요. 늘 주의 이름으로 이런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창녀에게 드나든 자를 질책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서로가 하나입니다.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처럼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음란의 죄가 곳곳마다 사람들을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약한 음행의 죄에서 해결받고 늘 주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육은 천하고 영은 구하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다. 우리 몸도 귀중해요. 우리 몸도 함께 구원받아요.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재림할 때에 우리 몸이 일어납니다. 영혼과 결합됩니다. 우리 몸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장을 이뤄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돼요. 가정의 가정 문제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하는 우리의 몸의 구원, 삶의 구원도 이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은 몸의 건강에도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병약해서 병주거리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 몸 관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그 성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모르거나 배척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세상 문화와 동화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살면서 잘못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동화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보면은요,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뱁니다. 한쪽에 내가 있는데 한쪽에 다른 소가 있어서 밭을 맨다면 나는 이쪽 갈고 싶은데 이 소가 저쪽 갈고 싶다면 도무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매면 같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함께 멍에 맨 자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 있는 직장에 가지도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밖을 떠나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귀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와 똑같아지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며 오히려 내가 가고 있는 거룩한 문화로 그들을 이끌어들여야지. 세상 문화와 탐욕의 문화로 내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런 정체성 갖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더러운 것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 구별된 곳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께서 계시는 곳,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때 깨끗한 옷, 또 깨끗한 몸,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성전의 정체성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삶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항상 우리를 물들이려 해요. 젊은이 처음에 직장 갔을 때에 함께 회식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려운 경험이 뭐냐면 다들 술 먹는데 나만 안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대학생 처음 되었을 때 함께 할 때도 그럽니다. 뭔 모임만 있으면 술 갖다 퍼마십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 저는 얘기합니다. 야, 정체성 지키기 딱 좋다. 그것만 거절하면 너는 예수 믿는 티가 확 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직장에 상사가 따라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이제 제대할 때 우리 제가 정보 참모부에 있었는데 참모가 고생했다고 술 따라주는데 아,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마실래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모가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하,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안 마셨지만 참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다들 그렇고 그냥 끌려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거기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참 재미있는 자료를 봤어요. 한 10여 년부터 이전부터 일어나는 건데 이 삼성이란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술 절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회사가 예수 믿고 회개했나?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연구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런 조사를 했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 100대 기업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비교해보면서 뭐가 좋나 아닌가를 이렇게 해봤는데 뭘 깨달았냐면 세계 초일류 100대 기업 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술 문화를 가진 곳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 술 문화를 갖고 있다가는 초일류 기업을 유지하거나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들이 윤리적에서가 아니라 돈 더 잘 벌려면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술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특별히 간부들이 먼저 변하면 나머지가 변하겠다. 그래서 이 간부 사원들의 술버릇을 감사하고 뒷조사해가지고요 인사에 반영하는 원칙까지 세웠답니다. 참 기업이 무섭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이 조사한 게 그거예요. 술 많이 마시는 문화 가운데는 창의성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집단 문화 속에는 창의성이 발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협동심이 사라진답니다. 단합하려고 술을 먹는데 먹지 않는 사람 배제하고 먹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술 안 먹는 사람이 따돌림 당해서 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독성이 있고 끼리끼리 모이고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거 싫어서 소외되어서 이직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인재인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술과 방탕을 버려야 된다 결론하고 나온 운동이 119 운동, 먹더라도 한 가지 술만 1차만 9시 전에 끝내자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단순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초일류 기업 연구 안 해도 돼요. 성경만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술, 담배, 마약, 온갖 악한 습관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정결하게 유지하여 하나님 기뻐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별된 삶을 위한 두 가지 훈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부흥집회 때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깨달은 것, 마음에 부딪혀온 것,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데 있습니까? 여러분 즉시로 떠나고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딪힘 주셨을 때 그 즉시 돌이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수지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버릴 것도 있지만 따라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따르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거룩한 것, 복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실전, 속절 실전은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악에서도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의와 같은 의롭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 위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헌신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